네, 디다스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운데이션 이야기를 지금 마무리하죠. 이어가면서. 그래서 제 이야기는 파운데이션도 그렇고 오직 저만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감상평을 웨스턴의 영어로 된 이야기들을 저는 본 적이 없고 오직 저만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이전에 SF의 아버지가 허버트 조지 웰스라고 했는데 SF의 아버지가 3명이에요, 3명. 이 허버트 조지 웰스하고 휴고상의 휴고 건즈백 그리고 다른 한 명이 이들보다 할아버지뻘인 쥘 베른이에요. 쥘 베른 프랑스의 80일간의 세계 일주 여행 쓴 사람. 쥘 베른의 목록도 엄청나요, 그게. 그래서 저런 책들은 기본적으로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런 책들이 최근에 아마 좀 번역이 많이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서기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서야 좀 저들 책들을 완역된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 번역된 것은 다 일본 애들의 책들을 다이제스트 요약본으로 접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의 번역 문화라는 게, 번역 실력이라는 게. 자, 그래서 제가 미국 문학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미국 문학에서 가장 좋은 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리고 배너 더해서 최고의 미국 작가는 제가 보기에는 헨리 제임스예요. 헨리 제임스. 이 헨리 제임스는 정말 최고의 작가고 저는 이 사람의 글을 여인의 초상 1881년에 쓴이 책을 맨 처음에 접했는데 이 여인의 초상을 보고 제가 딱 느끼는 한 단어는 참 너무나 고급지다. 글이 너무나 지적이고 너무나 고급지고 진짜 글 너무나 잘 쓰고 이 사람의 글을 보면은 정말 소설을 쓰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발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하나의 작가에 대해서 하나의 책 이상은 잘 읽지 않는데 제가 헨리 제임스 책은 여인의 초상 그리고 보스토니언스 보스턴 사람들이라고 이게 또 최근에 번역이 됐어요 이게 올해 그리고 대사들이라는 책 더해서 나사의 회전 이렇게 네 권을 봤는데 이 헨리 제임스 책은 모든 것을 제가 좀다 보고 싶어요. 이 사람도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사람. 이 사람의 형이 유명한 심리학자인 거고. 그래서 헨리 제임스 같은 경우도 미국 사람이 보는 우리 미국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아메리칸 그리고 보스토니안 보스턴 사람들이라는 책 제목으로 자기 미국인이란 것에 대한 집단 정체성을 탐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대사들 여인의 초상 같은 경우는 미국인이 바라보는 유럽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영국 사람들이란, 프랑스 사람들이란 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심리 탐색을 하는 거예요. 즉, 19세기까지의 모든 글들이란 건 우리가 아는 클래식 리터러처라는 건저 집단의 사람들, 저 집단의 정체성의 캐릭터가 어떤 건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게 글을 쓰는 목적이에요. 모든 인간들의. 도스토옙스키도 마찬가지로 러시안이란 누구인가? 이거였거든요. 도스토옙스키의 평생의 주제는 이런 글쓰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과연 이 조선 땅에서 조선인이란 무엇인가? 이 조선 땅 사람들의 집단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그런 관점의 글쓰기를 한 사람들을 여러분은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작가를 아세요? 이 땅에는 작가가 없어요, 작가가. 그래서 미국 작가는 이 헨리 제임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순수의 시대의 에디스 워튼. 그리고 더하여 윌라 캐더라는 여자 작가가 있어요. 참이 여자 작가들이라는 게 웨스턴은 정말 엄청나요. 영국의 제인 오스틴. 그 제인 오스틴의 책들도 모두 봤어요. 그 7권의 전집. 정말 탁월한 여자고, 정말 이 웨스턴의 이 여자들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여자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만큼 남자들이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역시나 그 여자들만의 감수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진짜 탁월해요. 이 윌라 캐더의 책은 제가 그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 정말 탁월한 글이에요. 그래서 영국 문학과 미국 문학을 같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런 사람들의 그 책들을 하나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저만의 그 분석 관점으로. 그래서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요. 이 파운데이션을 이어가자면, 제가 이전에는 마지막에 좀 서두르다시피 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세컨드 파운데이션이라는 제2 파운데이션의 실체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3부에서.
그래서 해리 셀던이라는 사람이 이 판을 짰는데 이 사람은 완성품을 만들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다 완벽한 제국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메커니즘의 집단을 만든 게 제2 파운데이션이에요. 제대로 된 문명의 제국이 오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로마는 왜 망했어요? 모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모든 집단 정체성은 모든 나라들은 결국은 그 이너시아가 모랄이 타락하는 이너시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오직 모랄이에요. 모랄. 모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랄에 신이 같이 엮이는 거고. 그래서 해리 셀던이라는 사람은 그런 완벽한 모랄을 만들기 위한 세컨드 파운데이션, 제2 파운데이션 집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리 셀던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완성품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데카당트 마인드를 위해서 제2 파운데이션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즉, 이 제2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데카당트 마인드를 제대로 진화시켜서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집단 단을 만든 게 제2 파운데이션이에요. 해리 셀던이. 그래서 데카당트라는 게 라틴어 카도예요. 카도. 카도라는 게 fall, 떨어지다, 추락하다예요. 비트겐슈타인의 첫 문장이 뭐였어요? The world is the case예요. 독일어로 The Welt ist fall. fall, fall.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세상은 떨어지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떨어진 것 그 자체고 떨어진 게 뭐예요? 그게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첫 문장의 팁을 정확하게 아인슈타인의 곡률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것은 제가 이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만의 해석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은 엔지니어고 이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아인슈타인을 제대로 알아요. 비트겐슈타인은.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아인슈타인의 논문을 받고 아인슈타인의 논문을 팁으로 해서 첫 문장의 공리를 만들면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한 게 비트겐슈타인이에요. 데카당트라는 것은 떨어진 것에서 나온 마음인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의 떨어진 것은 모랄이 타락하는 거예요. 데카당트라는 것은 모랄이 타락하다.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인간은 모두 이 타락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타락하는 마음들을 보다 모랄, 극동의 도덕적인 마인드를 만들기 위한 집단을 해리 셀던이 제2 파운데이션으로 비밀리에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제2 파운데이션의 핵심은 인간의 모랄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집단은. 이게 해리 셀던이 다음 제국을 만들고자 하는 궁극적인 핵심 집단이 이 제2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제2 파운데이션이 제국의 인간들에 대한 모랄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웃기게도 이 스토리가. 그래서 참 이 스토리가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 들어가는 게 이 제2 파운데이션의 사람들은 서로 간의 언어 사용을 분명히 명확히, 그래서 서로 자기들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집단이 제2 파운데이션이에요. 즉 모랄이라는 건 언어를 보다 분명히 명확히 사용하는 데 있어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아시모프가 말하는 게 인간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을 해서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제국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한 모랄이 타락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서로 간에 정확히 써라. 분명한 언어를 써라. 이러한 의지가 아시모프의 이 제2 파운데이션 사람들의 언어 구사의 그런 장면을 보면은 아시모프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의도로 사람들은 언어를 써야 합니다. 이런 깊은 생각이 이 책 안에 있어요. 대놓고 그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아시모프가. 그러나 제가 파악한 게 정확히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수긍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제2 파운데이션은 언어를 서로 정확하게 쓰자. 상대방이 이해하게. 그래서 언어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즉 이건 뭐예요? 데카르트부터 비트겐슈타인까지 이어오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생각이나 언어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자. 이게 서양 근대 철학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것을 그대로 아시모프가 제2 파운데이션에 그 사상을 심는 거예요. 언어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쓰자. 그래서 서로서로 제대로 이해하면서 이성력을 높이고 그러면서 모랄을 높이자. 이게 정확하게 아시모프
카프가 문명이 제대로 서고 망하지 않기 위한 핵심이에요. 이게 제이 파운데이션을 거들먹거리면서 아시모프가. 그러면서 이제 이 문장은 다른 나라가 퍼스트 파운데이션이라는 제일 파운데이션을 침입하는 그런 근거의 문장이거든요. 제일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바닥의 이너시아라는 것은 메가리가 없는 이너시아다. 저따위 이너시아는 우리가 침입해서 지우고 우리가 제국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저런 흰 메가리 없이 가는 이너시아는 금방 지워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남의 힘에 의해서 지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에서 수많은 언어족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수많은 나라가 지워졌거든요. 그런 나라는 어떻게 지워진 거예요? 흰 메갈이 없는 이너시아가 진행이 되면서 외부에서 지우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이 나라가 모랄이 완벽하게 지금 타락했잖아요. 그죠? 뜯고 찢는 애들이 위대하다며 민들이 떠받들고, 그리고 저 뜯고 찢는 인간들을 하늘에서 내렸다며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앙하는 게 이 땅의 언론 권력, 신앙 권력이에요. 이런 땅의 이너시아는 이건 내부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내부에서 저런 이너시아를 지울 수는 없어요. 저들 이너시아의 힘이 2-3천만 명면은 내부에서 똑같이 2-3천만 명 이상의 이너시아가 강력하게 맞으면서 싸워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너시아를 주도할 세력이 이 땅에 전혀 없어요. 이러한 이너시아의 집단 정체성은 밖에서 지우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러한 나라는 인간의 역사가 수메르부터 해서 4-5천년 이상 흘러오면서 수많은 언어족의 수많은 나라들이 지워졌듯이 다른 나라의 이너시아에 의해서, 똑같이 이런 나라의 이너시아도 다른 나라의 이너시아에 의해서 지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한 자각을 하는 인간들은 전혀 없는 거고. 그래서 집단의 정체성이 사라진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할 건 없어요. 왜냐면은 개인들은 그러면은 다른 나라의 이너시아의 정체성을 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집단, 그 나라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거의 마지막 쯤에 나오는 문장인데, 해리 셀던이 결국은 그 이전의 제국의 수도인 트렌터 행성에 제이 파운데이션을 만들었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망해가는 제국의 수도 행성인 트렌터지만 모든 별들의 그 빗살들이 모두 이쪽 트렌터 행성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들은 트렌터로 향한다. 이런 오래된 속담이 있듯이 이러한 트렌터 행성이기 때문에 해리 셀던은 여기에 제이 파운데이션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즉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것을 그대로 갖고 온 거고, 즉 이 트렌터가 로마인 거예요. 아시모프가 꺼낸 게. 그래서 이 트렌터라는 게 해변 게르만의 트란트라는 말이 걷다예요. 걷다. walk. 그래서 모든 길은 걸어서 로마로 오는 거고, 그런 걷다의 길에서 만든 아시모프의 단어예요. 이 트렌터가. 또한 제가 그 다음 문장을 안 갖고 왔는데, 이 트렌터 행성이라는 것이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하거든요. 아시모프가. 즉 이 트렌터 행성은 성스러운 것들 중에 가장 성스러운 곳. 그곳이 트렌터예요. 그게 곧 뭐예요? 유대 성전의 지성소예요. 지성소. 코데슈 중에서 가장 코데슈. 가장 성스러운 곳. 유대 성전의 지성소 개념을 갖고 온 거예요. 거기 밑에 있는 파운데이션 스톤을 갖고 온 거고. 진짜 파운데이션이 세컨드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이게. 저만의 해석인 거고 너무나 정확하게 맞는 거고. 자, 이 책에 뮬이 나오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캐릭이 파운데이션 3부작에서. 이 뮬이라는 캐릭이 결국은 뮤턴트, 돌연변이에요. 이 해리 셀던의 계획이 없는 이 캐릭이 등장하면서 시나리오에도 없는 이 캐릭이 은하 제국을 지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해리 셀던이 만든 제일 파운데이션이 갑자기 지워져 버리고 우리 은하계에 변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제2 파운데이션이 그러한 뮬이라는 뮤턴트, 돌연변이를 해결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고, 당연히 이 제2 파운데이션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수학적으로 예언한 그런 면에서 확률이 낮은 돌발 변수가 발생한 상황이고, 제2 파운데이션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대가 이 뮬이라는 돌연변이에요. 이 뮬이라는 캐릭은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는 캐릭이에요. 이 뮬이라는 캐릭이. 노세라는 뮬은 수컷 당나귀와 암컷 말의 자식이에요. 뮬이라는 노세는
그래서 저런 뮬케릭의 제이 파운데이션을 보고 상당히 좀 애매했던 게 역시나 인간의 감정 그리고 이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뮬이라는 캐릭은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는 거고 제이 파운데이션은 인간의 이성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제1 파운데이션이라는 퍼스트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은 자연과학의 이성을 주도하는 집단이 제1 파운데이션이에요. 즉 데카르트의 이성, 뉴튼의 이성이 제1 파운데이션이에요. 천분의 비율로 따지면 디아노이아 집단이 제1 파운데이션이고 제2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은 그 외에 모랄과 더 높은 이성의 수준을 장악하는 게 제2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렇지만 이 제2 파운데이션은 감정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갑자기 감정을 지배해버리는 독특한 캐릭이 돌연변이로 등장을 하면서 이쪽 진영을 지배해버린 건데 그 사람들의 자 감정이라는 게 대체 뭐냐는 거죠 이게. 야, 이 선분의 비유에서 C라는 것이 콘크리트 세상이에요. E라는 것이 궁극적인 끝점인 거고 모랄의 끝점이자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인 거고 태양의 비유에 그러한 신 이야기는 일단 버리십시다. 그래서 D 영역이 자연과학의 법칙 영역이에요. 이게 뉴턴의 법칙, 맥스웰의 방정식,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이쪽 영역이에요. 그래서 디아노이아 영역에서 수학, 기하학, 자연과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경험론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세상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의 검증된 진짜 믿음이 피스티스인 거고 그러한 피스티스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카시아라는 것은 에이콘이에요. 아이콘이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이상하게 번역하는 그런 E도 아니고 C도 아닌 C와 비슷한 A콘을 비해 두고 이것을 통해서 C든 D든 E든 추론을 하는 게 인간의 에이카시아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버브인 에이카조라는 게 추론하다, infer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경험주의 세상이 원래 이쪽 세상이었다가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도 뉴턴의 자연과학이 이쪽 세상인 줄 알았다가 자연과학의 법칙 세상을 찾는 것은 이쪽 피스티스니 에이카시아가 아니라 디아노이아라는 이쪽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쪽 세상의 메타피직스가 있습니다. 라면서 칸트가 새로 이 길을 열었거든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럴 때 메타피직스라는 것은 아프리오리예요. 아프리오리 이퀄 메타피직스고 아프리오리라는 건 뭐였어요? 경험을 제외하고 그것이 아프리오리라는 개념이었고 즉 경험 없이 안다는 게 아프리오리이자 메타피직스예요. 그래서 칸트가 다시 이쪽 영역에 경험주의 세상을 한 번 더 파서 이쪽 영역에 메타피직스인 아프리오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프리오리 메타피직스의 개념 정의를 다시 하는 거예요. 즉 메타피직스이자 아프리오리는 뭐예요? 경험의 별개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인간이 경험해온 것이 인간 내면에 쌓여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문법이 구조적으로 이미 쌓여 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D를 찾아내는 게 뉴턴의 자연과학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칸트는 이전에 인간의 내면에 이렇게 컨셉이니 포럼으로 쌓여 있는 기본적으로 갖춰진 구조적 마인드, 구조적 선글라스들은 경험적으로 들어와서 DB화 또는 시스템적으로 구비가 된 것이지만 이것은 아프리오리라고 말할 수가 있다. 즉 인간이 내면에 경험이 들어와서 갖추어진 이런 시스템은 이거는 그냥 아프리오리라고 보자. 경험과는 별개로 이렇게 개념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절대 인간은 경험과 별개로라는 아프리오리로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반드시 경험이 내면에 쌓여 있어야 돼요. 화이트 페이퍼라는 타블라라사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타블라라사인 맨 바닥에서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화이트 페이퍼에서 색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그 이전에 호모 사피엔스부터 30만 년 동안 쌓여온 인간마다의 컨셉이나 포럼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인간들이 배우는 거지 화이트 페이퍼라는 타블라라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한 개념은 존 로크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꺼낸 개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아프리오리라는 개념 정의를 하는 게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거나 인간은 태어나고부터의 경험, 그리고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쌓여온 그런 컨셉들, 포럼들을 갖고 그때까지 인간이 쌓아놓은 이성의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뉴튼의 아인슈타인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러한 인간의 역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인간의 역사의 진화 과정은 오직 웨스턴 애들만 한 거예요, 이거는. 그것을 우리는 어설프게 카피할 뿐인 거고.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칸트가 경험주의 세상의 C까지의 이야기를 D까지 판 거예요. 그러면서 노에시스라는 이 영역은 데카르트도 그렇고 칸트도 그렇고 비트겐슈타인도 그렇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영역이 인간의 모랄의 영역이고 신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이 영역을 소크라테스는 알 수 있다면서 죽을 때까지 판 사람인 거고요. 유일하게 소크라테스 플라톤만큼 인류사에서 리얼한 사람은 없어요.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리얼리스트는 소크라테스의 플라톤이에요. 자, 그럴 때 칸트 이전까지의 데이비드 흄의 경험주의 세상은 이쪽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콘크리트 C를 보면서 C를 모방한 A콘 B를 같이 보면서 에이카시아 피스티스를 활용하면서 인간의 지식을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장이 경험 외에 지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또한 뭐예요? 감정의 세상이에요, 이쪽 세상이. 감정의 영역은 이쪽 영역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데이비드 흄을 간판으로 한 이 경험론 사람들은 감정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감정을. 그래서 데이비드 흄은 패션이라는 단어로 감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데이비드 흄의 유명한 문장이 인간은 감정의 노예다, 인간의 이성은 감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이성이라는 것은 감정의 노예다, 이게 데이비드 흄의 명문장이거든요. 즉 데이비드 흄이 그 문장을 꺼낸 것은 감정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데이비드 흄의 그런 도덕론은 인간은 어찌할 수 없이 감정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직시하라는 거거든요, 데이비드 흄은. 이것을 직시해야만이 이런 엄청난 감정을 이성이 그나마 컨트롤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데이비드 흄이 그런 말을 꺼내는 것은. 그래서 데이비드 흄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쪽 감정의 영역이 지식의 영역이자 동시에 이쪽 감정의 영역이 정말 강력한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데카르트의 디아노이아의 이성, 자연과학의 이성은 데카르트는 자기의 새, 저만의 단어예요, 자기의 새를 상당히 강력하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데카르트라는 인간은 자기 안에 스스로 움직이는 새가 있다는 강력한 확신이 너무나 찬란해서, 그 생각에 너무나 기뻐서 자기 안의 영혼의 그 새에 너무나 파워풀한 힘을 주고,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만의 문장을 세게 나가기 때문에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인간의 자연과학의 이성을 쥔 영혼이라는 새의 힘은 신 못지않게 강력하다, 이러한 힘이 있어요, 데카르트의 그런 문장에는.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자연과학의 이성은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피노자가 데카르트를 해석을 하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만의 새를 찾았다는 그 환희, 그게 데카르트한테는 너무나 엄청났어요, 진짜. 그래서 데카르트는 자기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자기의 이성으로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나갔거든요. 그렇지만 솔직하게 말하자, 데이비드 흄이 꺼내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 맞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인간은 허접할 수밖에 없고, 모랄의 인간들이라는 것은 감정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인간들은 감정의 노예예요,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땅의 그 권력 집단 토론하는 걸 봐도,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이성적입니까? 어떻게 당신은 감정이 없습니까? 감정대로 권력을 휘둘러야지 어떻게 냉청한 이성으로 행정을 하고 계획을 짰습니까?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대로 정치를 합시다 라는 게 미개한 집
집단의 리더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 민들의 감정에 부하 내동돼서 민들의 감정에 맞게 정치를 해야지만 표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인간은 미개한 인간들 천지기 때문에 이런 미개한 인간들은 모두 감정의 노예입니다. 이걸 데이비드 흄이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토마스 홉스가 한 거예요.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썬이라는 정치 사회 서적을 쓸 때 그 사람이 그 책 쓰기 이전에 인간 본성론을 썼어요. 휴먼 네이처라는. 그 책을 왜 써요? 인간의 본성을 먼저 파악을 해야지 정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토마스 홉스가 인간의 본성의 궁극적인 바닥은 뭐예요? 후진 거예요. 후진 거 역시나. 인간은 후진 감정의 노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데이비드 흄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자각을 하면서 그 위에서 모랄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 모랄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 뮬이라는 캐릭이 저놈의 인간의 감정선을 휘어잡는 캐릭이고 아무리 제1파운데이션이 디아노이아라는 자연과학의 이성의 선두주자지만 그 인간들조차도 감정의 노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을 휘두르면 자연과학의 이성은 깨갱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무너지거든요. 제1파운데이션이. 그 스토리는 너무나 탁월해요. 진짜 저 아시모프의 이야기는. 그래서 뮬이라는 캐릭은 자연과학의 이성의 지식은 없어요. 그 사람은 오직 감정을 지배하면서 제1 파운데이션의 이성을 활용할 뿐이에요, 그 사람은. 이러한 감정을 지배하는 뮬을 맞서는 게 제2 파운데이션의 노에시스 집단이에요, 이게. 이 노에시스 집단은 디아노이아의 이성 더하기 그 이상의 이성을 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집단은 감정을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에게 다른 생각을 심어줄 수는 있거든요, 이 집단이. 그러면서 뮬의 감정에 맞서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감정을 지배하는 뮬 캐릭 하나를 이 노에시스의 제2 파운데이션이 이길 순 없어요.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어쨌거나 뮬이라는 캐릭은 뮤턴트라는 돌연변이고 노세인 뮬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돌연변이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우주의 네이처상 5년 더 살고 바로 죽으면서 그냥 희집에 당했던 제일 파운데이션이 다시 권력을 잡는 거예요. 즉 이러한 돌연변이가 우주의 질서를 잡아줄 수는 없어요. 어쨌거나 그냥 돌연변이일 뿐이에요.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돌연변이는. 그래서 해리 셀든의 그러한 플랜에 아무런 장애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일 파운데이션이 이 집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과학의 이성, 그 이상의 이성, 그 이상의 이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언어력이에요, 언어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다 클리어하고 보다 분명한 언어를 쓰는 집단이고 이것을 통해서 모랄의 극대화를 가고자 하는 게 이 집단이에요. 모랄이에요, 모랄.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구비한 모랄을 생각에 심는 게 제2 파운데이션이고 이러한 자연과학의 이성, 모랄의 이성이 구비된 제국이 그 문명이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아시모프가 설계한 제대로 된 문명의 제국의 3부작인 거예요, 이게. 참 탁월한 스토리예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참고로 이게 선분의 비유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사이언톨러지라는 종교가 있잖아요. 이거 톰 크루즈로 유명한. 이 사이언톨러지라는 것도 그 론 허버드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 사람은 SF 작가예요. 즉 아시모프 같은 SF 작가가 이 사람은 자기의 SF 소설을 갖고 종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참 이 사람 그 죽기 전에 집을 보면은 디즈니랜드 저리 가라예요. 가장 좋은 사업은 종교 사업이고 외계인 인터뷰에 지구라는 지옥 행성에 갇힌 영혼들 그러한 스토리가 모두 이 사이언톨로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종교 집단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개념이 디아네틱스, 다이어네틱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어디서 갖고 왔어요? 여기에서 갖고 온 거예요. 다이어노이아 노에시스에서. 거기에서 자기의 개념을 갖고 와서 사이언톨로지라는 자기만의 종교를 만든 거고 이 사이언톨로지 내용 들어가면은 상당히 재밌어요. SF 소설이니까. 그래서 제가 스피노자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 아 이것을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아 제가 지쳐서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철학 이야기는 웬만하면 제가 안 하려고 해요. 어차피 이러한 이야기들은 자연과학 세상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어법을
기초로 해서 자연과 세상에서 다 밝히거든요. 즉 스피노자니 존 로크니 데이비 주민이 토마스 홉스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어법의 문법으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자연과학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의 이러한 문장을 기초로 해서 이 사람들의 이러한 논리를 기초로 해서 자연과학 세상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설명할 뿐이에요. 토마스 홉스, 존 로크, 데카르트, 스피노자, 칸트의 이러한 설명들이 없었으면 자연과학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 웨스턴 사람들은 자연과학 이야기를 똑같이, 자연과학도 뭐예요? 인간의 문법이에요. 인간의 언어고 모든 것은 인간의 언어로 푸는 거예요. 그러한 언어를 이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해줬거든요. 모든 이 사람들의 이러한 문장 속에서 자연과학 세상을 볼 뿐이에요. 이러한 왁구를 이 사람들이 안 잡아줬으면, 그리고 이 이전에 스콜라 철학에서 안 잡아줬으면 자연과학이라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거는 제가 자연과학은 신학의 철학이 만든 것이 자연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비약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들의 논리의 어법의 문법이 없었으면 자연과학 세상에 보이는 세상을 절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없이 현미경으로 세균을 본다. 그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절대. 뉴런 세포를 현미경으로 본다.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문장으로 다 잡아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논리를 기초로 해서 자연과학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장을 진짜 치밀하게 봐야 되고, 스피노자 같은 경우도 번역된 책을 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절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 번역된 책은 번역자 개인만이 이해할 뿐이에요. 그거는 이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에티카라는 책 하나만 봐도, 이거는 라틴어 책이에요. 라틴어 책. 이 라틴어 책의 에티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와요. 제목 빼고 이 마지막에 나의 에티카 책의 나머지는 하면서 거기에서 에티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에티카에서의 소위 도덕의 단어는 뭐예요? 비르투스예요. 라틴어 비르투스. 모랄이라고 영역하는 비르투스지 에티카라는 단어는 본문에서 절대 쓰지 않아요. 여기에서 감정이라는 것은 아펙투스예요. 아펙투스. 어펙션이라고 번역을 하는. 왜 아펙투스예요? 팩트가 만드는 거고 어펙션이라는 것은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는 거예요.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나투스라는 이너시아, 그게 뭐였어요? 쿠피도, 쿠피디타스라는 영어 디자이어로 번역되는 욕망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스피노자의 이런 문장을 보면은 여기서 이 멘티스라는 것은 지성을 포함한 영혼인 거고, 이러한 심신이원론을 너무나 극도로 싫어하고,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제가 이전에 드문드문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스피노자의 에티카 같은 경우도 정말 제가 라틴어를 바탕으로 해서 영어를 주석으로 이해하면서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진짜. 아, 저는 이 스피노자의 글들을 너무나 즐겁게 봤거든요. 진짜. 이러한 스피노자의 이야기를 진짜 제대로 이해해야지만이 자연과학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사람들의 문장을 제대로 좀 봐야지만이,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진화가 돼요. 그래서 스피노자의 에티카는 무조건 라틴어와 영역을 같이 병행하면서 얘가 단어를, 그 개념을 어떻게 썼는가, 이것을 분명히 캐치하면 이 스피노자의 에티카는 그야말로 재밌는 책이에요. 진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스피노자의 에티카 이야기를 꺼낸 게, 스피노자가 마찬가지로 제1지식, 제2지식, 제3의 지식, 이러한 단어를 쓰거든요. 스피노자의 날리지는 코그니션이라고 하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되는 날리지고 지식인 거고 인식인 거고, 스피노자가 말하는 제1지식이라는 게 소위 이 선분의 비유에서 구체적인 씨를 접할 때의 개별 지식이 제1지식이에요. 그리고 공통의 법칙들이 제2지식이에요. 즉 뉴턴의 자연과,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맥스웰의 방정식, 그런 공통의 법칙들을, 공통의 관념들을 찾는 게 제2지식이에요. 그게 소크라테스의 디아노이아고, 그리고 제3의 지식이 있어요. 스피노자는. 그게 신 관련된 것, 비르투스라는 모랄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제3의 지식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신을 알 수가 있고, 절대적인 비르투스, 절대적인 신을 인간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그래서 스피노자를 열광하는 거예요. 근대 학자들이. 그래서 스피노자야말로 근대 철학의 시작이다라고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데카르트를 싫어하면서 왜냐하면 스피노자는 이 제3의 지식을 그래서 진짜 신, 진짜 네이처를, 진짜 비르투스, 모라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스피노자는 제3의 지식을 알려면 제2의 지식을 알아야지 제3의 지식을 알 수가 있다고 해요. 즉 자연과학의 이성을 파고들어야지 자연과학의 공통된 법칙을 이해하는 이성이 있어야지 제3의 지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쪽 제1 지식만으로는 절대 제3의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제2의 지식을 구비해야지 제3의 지식을 알 수 있다고 해요. 에티카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스피노자가. 마찬가지로 칸트도요. 자기가 메타피스를 이쪽 영역에 만들어서 앞으로 자연과학의 메타피스에 몰두를 해라. 라고 하지만 똑같이 그 바닥엔 뭐가 있어요? 여기에 몰두를 해야지 이쪽 세상을 알 수가 있어요. 칸트가 순수 이성에서 버린 언더스탠딩 월드가 이쪽 세상이에요. 자기가 새로 만든 자연과학 세상의 메타피직스, 아프리오리 세상을 제대로 파야지 결국은 언더스탠딩 월드인 이쪽 세상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칸트는 암묵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트겐슈타인도 뭐예요? 제가 비트겐슈타인의 그 서문을 아주 확실하게 원문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트겐슈타인도 그 원문 포함해서 러셀에게 보내는 편지 그 내용도 그 바닥은 뭐예요? 자연과학을 열심히 해라. 그래야지 이쪽 세상이 보인다. 인간의 화면에 떠오르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인간의 화면에 떠오르지도 않는 것. 그게 이쪽 세상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러한 화면을 만들고 그러한 화면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과학 세상을 철저히 하라. 이게 비트겐슈타인이 하고자 하는 궁극의 말이에요. 자연과학 세상을 열심히 해라.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제대로 문장으로 표현해라. 그래야지 신, 보이지 않는 신, 보이지 않는 모랄에 대해서 제대로 화면을 받아서 드러낼 수가 있다.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강력한 주장이에요. 즉 인간의 모랄이라는 것은 그리고 신이라는 것은 자연과학 세상을 제대로 판 자야만이 신에 접근할 수가 있고 모랄에 더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웨스턴 애들이 이쪽 세상을 유일하게 판 사람들이고 그와 병행해서 이쪽 세상에 가장 근접하게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웨스턴을 무조건 배워야 돼요. 웨스턴의 제국주의 어쩌고저쩌고 욕하기 이전에 이러한 웨스턴이 만든 그러한 문명의 수준은 이거는 2000년을 해도 못해요. 이거는. 이것을 인정하고 쟤들이 만든 걸 배워야 돼요. 이게 제1 파운데이션의 제2 파운데이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이삭 아시모프는 저렇게 3부작을 딱 끝내고 마무리하는 게 나았어요. 정말 명작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이삭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3부작이라는 것은